시간 조금 오버돼서 지금 오후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좀 탁석을 해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후 발표는 크게 네 꼭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30분씩 예, 발표를 해 주실 테고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발표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두 명 발표하고 단계 정리하고요. 그리고 종합토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흥건과성 보건연구소의 김태순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태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우리 김태순 선생님께서는 여성적이시기도 하고 또 보시다시피 여성 고고학자십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이 고고학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요. 굉장히 그동안에 흥건과성 많은 발굴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홍경호당 보건군 조사를 담당하셨고요. 또 목장당 위협이나 이런 데서 활발한 조사를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굉장히 바람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발해 상경성 외성벽 남쪽문과 북쪽문의 고고 발굴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회의에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으로 비할 데가 없습니다. 기실은 발표사로서 여기 와서 지금 아주 참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성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이전에 이제 전면적인 학술회도 열리고 하는데 제가 PPT 발표하기 전에 단행간 상경성에서 발표하던 동영상을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께 먼저 많이 보여드립니다.
남쪽하고 북쪽 사이에
동남 동벽으로 있는 성은 없는데 제가 여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인들은 많이 노력해서 벽을 어떻게 하나 동남 저기 남쪽 벽으로 꼬꼬지 쳐으로 노력하나 지금 약간 기울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해 그 외성의 성벽인데 선생님들도 모두 가봤셨겠지만 파괴 정도가 심하지요.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한 것이 보존이 잘 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잘 되었지 전체적으로 보존이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외성벽은 한 50곳이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것은 동쪽벽이고 서쪽벽, 남쪽 이거 북쪽벽인데 우리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북쪽하고 동쪽은 이제 그 보존이 좀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쪽하고 남쪽은 그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한데 특히 남쪽벽을 보면 평지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성벽이 남쪽문 그리고 성벽이 북쪽문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남쪽문하고 북쪽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남쪽문과 북쪽문은 한 일선으로서 그 중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중심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내성과 궁성을 통해서 이제 북쪽문까지 한 일선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문이 그 발굴을 할 때의 그 현상인데 우리가 발굴을 하면 먼저 그 현대층을 청리해 버리죠. 현대층을 청리한 후에 이거 발해인들이 남겨놓은 문화층인데 어째 제가 이 화면을 남겼는가 하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그 남쪽 정문을 건축할 때 건축 재료가 보여집니다. 네, 여기는 백회가 있고 물은 흙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그 성문을 건축 시에 나무도 쓰고 기와도 있고 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 보호소나 일부 선생님들이 그 건축 재료였을 때 백회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 백회를 썼다면 그 성답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백회란 것은 지금도 그 공의 수평이 아주 높은데 돌로 부어서 백회를 만드는데 바레시에는 백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흰 흙이 어디서 왔을 것인가요? 예, 제가 몇 년 그 상경성에 있으면서 상경성이 그 동서쪽에서 흰 흙이 나온 산을 발견했습니다. 그 흰 흙은 지금 우리가 그 현지에 쓰건 백회와 뭐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건데 그때 상경성이 건축에서 많이 쓴 백회라는 글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흰 글귀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상경성이 그 남쪽문을 발굴한 후에 그 경면도입니다. 그래 그 보기 편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스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남쪽문은 중앙문하고 그리고 그 동쪽문, 서쪽문 세 문이 합해서 남쪽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길이가 57평방에 조금 넘어 보입니다. 남쪽문이 중앙문은 문단이 두 개 있어요. 피뜩 보기에는 장방형으로 보이는데 그 남북쪽 길이는 11.6m고 동서 길이는 11.1m. 머리 가운데 생각하면 예, 비교적 큰 거로 되는데 예. 그 문둔 위에는 기둥이 각기 9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문돌이 중간에는 길이 있어요. 문길. 그리고 문길에는 돌을 깔고 문길이 그 동서 너비는 4.7m. 그래 지금 생각하면 4.7m면 그 꽤나 큰 문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두 문둔이 복잡으로는
기존 공영이 각기 6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성문이 결국이요. 중앙성문이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에는 각기 측문이 있었습니다. 각기 하나씩. 그리고 그 측면이 동쪽문에도 문둥이 둘이 있고 그 서쪽에도 문둥이 둘이 있습니다. 문도는 이제 가공하지 않은 돌을 쌓고 내벽에는 물은 흙을 발랐고 그 마지막에는 이제 백회를 흘린 바른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문도의 길이는 4.5m. 그러니 그 중앙이 그 문도의 그 너비가 예, 비슷하다고 여깁니다. 20공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쪽 측문이고 역시 그 서쪽 측문도 동쪽 측면과 크기와 구도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문이 문도하고 두 문도를 연결시키는 그 사이에는 연결된 벽이 있었습니다. 두 연결된 벽. 두 벽은 크기가 비슷하고 결구도 같으며 길이는 6.5m, 너비는 3.3m입니다. 성문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 동서남쪽, 동서쪽으로 성문과 연결된 그 성벽도 약간 발굴 정리하였습니다. 성벽은 지면에 흙을 쌓은 후에 돌로 벽체를 쌓고 경사진 그 벽체에는 흙을 다져서 놓았는데 그 성벽이 밑의 너비는 3.2m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발굴한 후에 그 공동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건 중앙정문. 이 사진에서 똑똑히 볼 수 있는 바 두 문도는 파괴가 심했습니다. 이제 여기로 보면 구덩이가 많이 파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현대 파괴된 현상입니다. 그 문도는 지금 남은 것이 예, 그래서 돌로 좀 널려 있고 이 중앙문도에는 돌을 깐 흔적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 연결된 벽돌과 문도에는 예, 밑바닥이 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째 이 화면을 넣었는가 이거는 문도에서 그 저기 문도는 것이 아니라 남쪽벽을 청해할 때 우리가 그 발견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예, 풀에다가 흙을 섞어서 벽을 발랐지요. 그때 남은 그 벽이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에서 놓고 보면 풀, 흙 이런 것을 섞어서 이제 벽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동문을 통일 시에 그 장식품 건축 이 기름을 먹인 그 저기 그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 요약 장식품 주소 전광이죠. 예, 위에 이 기둥은 그 정문의 문둥이 기둥이고요. 아래 기둥은 문둥 복도에 예, 설치된 기둥입니다. 이것은 중앙 정문의 그 길에 깐 그 돌이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남동문에서 성리된 기와 이 기와는 앞에 기와와 모양이 좀 다르지요. 넓득한 기와 그리고 남동문에서 발굴된 그 막세기 기와 앞에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영권문이 있는 기와입니다. 여기서 기와가 이게 꽃이 꽃잎 파리가 6개, 여기는 꽃잎 파리가 5개,
그리고 이 남동문이 청리에서 다른 모형 기와는 수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동문 청리 시에 우리가 그 발견한 지질그릇. 그런데 이 지질그릇의 특성을 보면 그 완전히 그 발해식이 질그릇이라고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약을 바른 장식품. 또 모양이 같지 않은 이런 기화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기화. 남동문의 특성이라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글씨가 이렇게 막 내려 이렇게 해야 되는 문자기화. 남동문의 특성은 문자기화가 아주 적게 투덜해지. 이게 지금 유일한 한점이 문자기화. 그리고 방문, 그, 실을 뽑는 방문. 가락바퀴. 응? 가락바퀴. 가락바퀴. 그리고 이런 인물들도 출소되었습니다. 수정구슬, 그리고, 예, 동불선, 그리고 이것은 다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 맥점이 돌은 남동문에 썼던 그 돌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못도 덥지 않게 발견하였습니다. 이거는 유해성리 북동문. 북동에서 이제 남동으로 청리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은 사진.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그림을 놓고 이야기하면 좀 더 해석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북동문은, 이제 남동문은 그 뭐 눈이 둘이 있었는데 북동문은 대기식 문입니다. 북동문의 그 길이는 52.12m. 남동문보다 길이가 한 5m가 더 보이는, 예, 크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북동문은 남동문보다 좀 주요한 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는 그 남쪽과 북쪽으로 통하는 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기 아래는 만로가 설치되었고 만로의 남쪽과 북쪽에는 타돌, 사람이 걸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대기 그 남쪽 길이는 21.9m, 북쪽 길이는 22.6m, 이 남북의 그 길이는 18.4m. 그리고 동서양쪽에는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에는 그 동쪽과 서쪽의 그 작은 문이가 연결되는 벽이 연결된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문둥인데 이따 것은 동쪽이 문둥이 두 개고 이따 것은 서쪽이 문둥이 두 개입니다.
중간으로는 문길이 여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길에는 돌을 깔고 그 연결된 동서가 서쪽에는 성벽이 있었는데 이 성벽도 이제 문을 발굴할 시에 좀 정리해 보았는데 이 중간에 연결된 성벽과 그의 크기와 그리고 그 건축 구조가 크게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외성에 돌다 북서벽에서 파괴된 한 곳을 내가 사진을 남겼는데 여기서 그 북서벽의 구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흙을 쌓고 벽 바깥으로는 돌을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면으로는 진흙으로 다 지었습니다. 이것은 북정문이 그 정문의 대기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중국말은 타돌. 그리고 아래 거는 그 대기 위에 당시 건축물이 있었는데 지금 그 파괴된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벽이 지금 너비는 대략 20공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좀 똑똑히 보이는데 이것이 그 대기식 성문의 북쪽문이 그 동쪽 문이고 아래 것은 서쪽 문입니다. 파괴는 몹시 되었으나 그때 결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둔이고 이것은 성벽이고 이 짝은 연결된 벽이고 중간이 문길에는 돌을 깔았습니다. 서쪽 문도 크기와 결부가 동동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북동문에서 발굴한 그 요약을 매긴 장식품. 그리고 북동문에서는 수량이 더 많은 문자 기화를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시피 남동문에서는 문자기와 한 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북동문에는 기화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이 그 꽃잎이 여섯 잎을 가지고 있는 막색의 그 기화. 그런데 지금 저기 남동문과 북동문에서는 따로 기화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로 모양 기화가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쇼도 선생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이 열 후에 있는 기화 복잡할수록 일찍한 기화고 또 어떤 학자들은 복잡할수록 그 후에 그 연대가 더 늦은 기화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볼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것이 일찍하고 어느 것이 늦은가 제가 생각하는 데는 기화도 보지만 기화 가치 있는 물건을 비교하면 더 힘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북동문에서 유일하게 나온 꽃잎이 다섯 개. 다 여섯인데, 이 꽃잎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보통기와도 북동문에서 나왔습니다. 아래 기와는 이제 그 몸체가, 좀 삐뚤렁하고, 우의 기화는 비교도 온전한데, 이제 그 꽃잎이 여섯 개가 구성된 막색이 기화입니다. 또 이렇게 모양이 다른 기화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원에서 발굴된 덩신인데, 예, 당시 그 발해인들이 주요한 이제 그 생활용품으로서 그 당시 그 수공업이 관계 중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문에서 주소된 고기는, 고기는 제작 방법, 그리고 모양, 색깔, 도합 등 방면에서 무슨 큰 차이를 못 봤습니다. 파손된 고기, 고기입니다. 전속당 식품. 그리고 이런 설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설모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영도가 같지 않은 설비. 네,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축 자료에 반영된 남쪽 문과 북쪽 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남쪽 문은 기화가 적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는 문자 기화가 많이 적습니다. 북쪽 문에는 기화가 많이 출토되어 특히는 문자 기화, 요약을 올린 장식품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전에 자료의 그 발굴 자료에 비해 보면 내성 공성에서는 문자 기화와 건축 장식품이 더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 상경성 교성리 남쪽문과 한련성 그리고 서거성 남쪽문을 비교해보면 상경성이 그 남쪽문은 문이 세 개지만 한련성과 서거성의 문은 하나씩입니다. 그리고 서거성이 그 남쪽문에서는 기화가 한 점도 발견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기화 한 점도 없는 그 성문이 어떤 형태로 그때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겠는가. 이런 성문으로는 왕실이 그 인간들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남쪽문과 북쪽문이 그 지금 차별해서 북쪽문에는 이제 많은 기와 문자기와 요약 장식품 이런 것이 발견한 것이 제가 느끼건대는 그 발해시대 기실은 남쪽문과 북쪽문이지만은 그 등급 관계로 이제 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제 그 북쪽문은 봉성과 같았고 북쪽문이 북쪽으로 나가서는 삼릉툰 그 귀성무덤 그리고 그 현무허가 있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왕실이 그 사람들은 그 사물을 보거나 이제 그 외출하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북쪽문을 많이 나들었겠다. 때문에 북쪽문이 그 등급은 남쪽문에 비해서 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문은 그 성의 위치가 그 외성이 남쪽으로 있고 남쪽으로는 백성이 많이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남쪽문으로는 주요하게 그 백민들이 나들고 이러니 이제 그 두 문이 사이에서는 등급 관계로 보이지, 딴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문에서 지금 출토된 그 유물을 놓고 보게 되면, 특히는 여기 그 기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도비, 이 두 점에서 살펴보면, 시간상 관계는 크게 어느 것이 있지라고, 어느 것이 늦다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동시에 건축물로 여겨집니다. 이만 같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지체됐는데요. 올리지도 오셨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발표는 발해 도성 발굴 보고서로 분석해본 신라와 발해 건축기술 동질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원대학교의 이병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200원씩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건축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발해 건축, 고구리 건축도 삼국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 학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예, 진행하는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쉬는 시간 조금 줄이면 되니까 여기 2시 40분은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참 발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김태진 선생님이 상경성의 그 대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그 내부에 있는 상경성과 팔련성을 중심으로 3종 발굴 보고서에 나타난 이 신라와 가래의 건축 기술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좀 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발표집의 대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신라와 발해의 상호 관계에서 정치적인 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이 동지성 관련된 그런 그 이 기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주로 그 연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 연구에서 좀 더 나아가서 과연 그 신라와 발해의 건축 기술의 동지성을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 발해의 발해와 비교가 되는 대상이 당이나 일본이나 뭐 고구려 이런 식으로 돼서 과연 그런 그 이 당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구려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 관심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라와는 사실은 그 이 비교가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 한반도 쪽에서는 고구려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왔는데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 건축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 전후 관계 그리고 또 이 주변 관계를 모두 이 좀 이 관심의 대상으로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발해 현장뿐 아니라 그 이후에 요와 금의 그 이 유적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한반도 지역의 그 신라 쪽의 유적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 말씀드릴 그 이 신라와 발해의 건축 방면 공유 문화 코드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도깨비 나오는 공유가 아니라 이 신라와 발해가 같이 공동으로 공유했던 그런 그 이 문화 코드를 저는 돌못과 합각선 요 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지성 관련해서 북한의 기존 연구 결과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 주로 그 맨 밑에 있는 그 장상열 선생이 이 발해 건축의 역사적 위치라고 하는 그 이 글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원칙이 동일했다. 그 다음에 석재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리고 무덤을 쌓는 그 방법에 있어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이 팔보유리정, 이 상경성 궁성에 있는 팔보유리정과 첨성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돌 지하 구조물 축조에 있어서 동일 수법을 활용을 했다. 뭐 이런 그 이 돌 축조 기술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우수한 점이 많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척이라고 하는 동일 척도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방금 그 김태선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그 이 심의 조각, 그 다음에 곱세기와 이런 다방면에 있어서 건축 부재를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벽돌에는 다양한 이 활용을 했고 또 많은 그 문의에 있어서도
이 의장 수법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존 연구 결과를 쭉 분석을 해 보면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참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해를 해보려고 상당히 애를 써봤는데 70년대 초에 그 이 작성된 그런 그 논문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꼽은 그 기존 동질성이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발굴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근거가 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증 자료를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 상경성이라든지 서구성 8년성 발굴 보고서를 중심으로 거기에 드러나 있는 그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선 그 이 돌못을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사진을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돼서 차차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이 말씀하신 그 상경성에 지금 외성 남문과 그 외성 북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함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봉루 내부에는 다섯 개의 궁전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1, 2, 3, 4, 5 궁전 중에서 두 번째 제2궁전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정면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그 뒷면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 기단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박석들을 쭉 깔았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땅이 그 파헤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돌을 깔았는데요. 보면은 지금 이쪽이 그 이 벽 쪽이고 그 다음에 이 판석,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전체 시설을 산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벽 쪽으로 그 이 기단 쪽으로 판석이 있고 요거를 산수 아자라고 그렇게 돼 있고 요게 돌못입니다. 돌못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또 판석이 깔려 있는 그 유형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상경성 정면인데 그 정면에는 방금 전에 본 거는 이 석정 돌봇 다음에 또 판석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경성에서는 이 산수시설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건 옆이 아니라 정면에서 찍은 거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보고서에 나타난 그런 명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전체를 산수시설이라고 그 이 마감, 이 기단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찍은 건데요. 포벽이고 토친석이라고 이 기단 내부까지 그 돌이 그 물려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판석, 산수하자, 돌못, 산수정, 판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금 그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그 이 돌못의 이 평면도 위에서 올려다본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 윗 부분은 이렇게 좀 다듬어져 있고 밑에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좀 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발굴 당시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마감된 상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그 기단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아까 이제 그 이 내부의 그 토친석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판석, 산수화자, 그 다음에 돌못, 그 다음에 판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못의 용도가 뭐냐? 제가 보건대 이것은, 이 빗물에 의해서 이 땅이 파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판석을 잡아매는 역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 지역이 4월 초중순까지 그 눈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 음지에는요. 그러다 보면 추운 겨울에 이 땅이 얼어가지고 아마 그 쳐 올라올 겁니다. 땅들이. 그래서 그런 그 쳐 올라오는 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돌못을 박아야만이 이 산수시설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이런 돌못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본 거고, 이렇게 돌못 중에서도 이 장식을 해놓은 그런 돌못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돌못을 이 발에만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 수직과 수평의 차이는 있지만, 경주 이 남산 신성에 가게 되면은 이런 창고터가 있습니다. 창고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기단부가 있는데요. 기단부 중간중간에 수평으로 돌못을 박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요게 이제, 이 도면인데, 지금 방금 보신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 한 3m 정도의 간격으로 돌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돌못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박힌 게 아니라 이러한 기단 그 마감석에 몇 단 쌓고 이런 돌못이 있는데, 돌못을 조금 보면은 이렇게 이 대가리가 좀 더 이 귀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 전체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요게 한 45cm 정도, 가로세로 좀 다릅니다만은 45cm 정도 되는 그런 돌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산에서만 이런 돌못이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 이 불국사, 경주 불국사 본전 영역에 이 축대가 쭉 있는데, 이 축대에도 이런 식으로 이 돌못이 쭉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구조적인 그 통합을 이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불국사와 같이 이런 의장적인 부분도 여기에 이 한복을 돌못을 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이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봤고요. 예, 요거는 그 이 금낙천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주 이 대가리 부분, 머리 부분을 이쁘게 정면이고 옆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그 이 잘 다듬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국사뿐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그 이 그 간포에 있는 그 가문사지인데요. 그 가문사지 그 금당이 있고 양쪽에 탑이 있고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 발굴할 때 그 당시 사진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그 아직 안 된 상태의 당시의 사진인데, 여기 보면은 연지가 있고 축대가 있습니다. 이 축대에도 보면은 남서측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못이 쭉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이 신라 경주 이 지역에는 이런 돌못을 상당히 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면에서 그 이 축대 부분 석측을 봤습니다.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 길이가 한 1.5m 정도가 됐고, 이렇게 나와 있는 돌 뿌리 부분은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뿐 아니라 그 지금 한참 발굴이 되고 있는 월성의 그 이 교대가 있는데요. 교대에 남측 교대가 있고 북측 교대가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그 이 월성 쪽에 있는, 월성 건너서가 아니라 월성 쪽에 있는 교대 돌못을 쭉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1.5m 정도 되는 돌못이 쭉 박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측 교대 돌못이고요. 예, 좀 디테일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 당시에 교대 돌못 노출 상태,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 되고 돌뿌리가 일반적으로 축대 마감 돌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월정교에서 좀 더 위로 올라와서 박물관 쪽에 보면은 지금 이게 일정교 이 유적인데요. 이쪽이 교대였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그 이 축대 담벼락에 일부분의 그런 그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저 교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그 이 돌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거는 이제 많이 남지 않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축대가 그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 지금까지 제가 그 확인한 그런 그 이 발해와 그 이 신라 경주 땅에서 찾은 돌못의 유적입니다. 이 상경성뿐 아니라 팔년성에서도
돌못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돌, 이러한 것들을 신라, 그 남산신성이나 가문사지나 불국사나 입정교나 원정교,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이 서울자분께서도 찾아주신 분도, 찾아주신 그런 곳도 있는데요. 이런 그 같은 돌못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에는 그 수직으로 박아서 건물의 밀림이라든지 동해로 들뜸 방지 효과에 주 안점을 두었다면, 신라는 수평으로 박아서, 토압으로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를 했거나 의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는 돌못을 사용한 건축 기술 측면에서 이 공유 문화 구조를 보유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코드는 합각선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그 이 1층 옥계석인데요. 이 부분을 합각선 또는 우동,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각선이, 이번에는 그 한반도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해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짝거리는 부분, 갑석 부분인데요. 요건 익산 왕궁리의 5층 석탑에 있는 갑석에 이런 식으로 합각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경북 의성이죠. 의성의 빙산사지 5층 석탑, 그 전탑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까는 갑석에 있었지만은 이번 경우에는 이 부분이 그 탑신, 1층 탑신인데, 탑신의 이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합각선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뿐 아니라 아까 본 불국사에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는데, 청운교, 백운교에는 아주 입체적인 합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청운교, 백운교 사이 계단 참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문 그 난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본 사진,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려둔 사진,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수직이 아니라, 직각이 아니라 약간 예각을 두르면서 이 부분이 더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가 사뿐히 들려있는 듯한 그러한 그 효과를 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보면은 양쪽에 쭉 양쪽으로 쭉 올라가 있고 안허리 잡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돼서 건물 목조 건물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이 돌 표현에 있어서도 신라 사람들은 석조 조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한 그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까 입체적인 부분, 요걸 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해의 어느 지역에 나타나는지 좀 한번 좀 보도록 이따 하겠습니다. 불국사뿐 아니라 그 이 사천암사의 그 이 금당 뒤에 그 이 동단석, 서단석지가 있는데, 요거는 주춧돌입니다만은 그 주춧돌, 이 네모난 주춧돌에 이 가운데 쇠지형으로 해서 받게 돼 있고, 그러한 주춧돌에도 요 이제 평면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 합각선이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경주 남산 창림 사진인데요. 아주 초창기에 그 이 절터죠. 경주, 신라에 있어서는 아주 초창기에 그 이 왕궁터였다가 나중에는 절터로 이제 변화가 된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막 발굴이 진행이 되고 아마 거의 발굴이 다 돼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요 쌍거북이 있는 요 뒤쪽에 요 부분에서 제가 우연하게 이런 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합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요 부분도 이따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발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상경성 2군전터인데요. 지금 그 요 부분을 좀 잘 봐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은 지금 1궁전이 있고 양쪽 서회랑 동회랑 있고 2궁전, 궁전이 있고
동행문, 서행문에서 이제 얻게 했,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사진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그 회랑이고요. 서회랑이고 앵문이고 이게 본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봤을 때 남쪽과 북쪽에 계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단부까지는 지금 복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정중앙이고 앞에 부분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발굴 당시 사진인데요. 이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본 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또 이렇게 꺾여 있는 그 모서리 돌에 이런 식으로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복원이 되기 전과 그 다음에 정리가 되기 전과 이 저 발굴 당시 그때 그 사진을 같이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요건 이제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맞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부분, 왼쪽 부분도 요거는 약간 입체적으로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정리가 된 상태고 정리 전, 정리 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그 제가 그 경주 황룡사지 그 이 왼쪽에 있는 절도에서 이 그 하대 갑석에서 이런 사진을 봤는데 방금 본 거와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마감 모서리 부분에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래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이건 지금 그 오늘 그 주제인 그 팔년성인데요. 팔년성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우리가 주로 보는 데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뭐 이 발굴이 1궁전, 2궁전인데 1궁전, 2궁전이라 1호 건물, 그 다음에 2호 건물지 돼 있고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팔년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그 다음에 정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은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좀 망가졌습니다. 그거 보면은 1호 건물지의 면적에 보면은 지대석이 있고 지대석 모서리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불국사에서 지금 이제 같은 건물 이제 방향 위치만 달리 찍은 건데 이 부분이 그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사이의 계단 참 부분에서 나타난 그런 부분에 그런 그 이 학각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남아 있고 이 부분은 1호하고 2호 건물지 사이에 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닥에 대석에도 이런 식으로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그 1호 건물지에 지금 현재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요거는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사실 좀 그때 거를 좀 찍어보려고 무리해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다른 곳으로 옮겨놨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이 대웅전 영역 그저 이 청운교 백운교 사이에서 본 그런 학각 입체적인 학각선이 되겠습니다. 예, 좀 한번 양자를 잠시나마 묵상하시듯이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요거는 그 상경성 1절터에 그 이 지대성 모서리 부분에 학각선이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남간사지라고 있죠. 남간사지 석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에 학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인 합각선을 정리를 해보면 A 유형과 B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A 유형은 단순하게 선적으로 합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B 유형은 입체적으로 합각선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 이 어떤 것들인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발해와 신라는 그 합각선을 사용한 건축 기술 측면에 있어서 공유 문화 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요거는 그 이
뉴욕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이집트 관에 있는 이 이집트 그 신전 건물인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합각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로마 이 포름 로마나 유적에서 보면은 이런 그 이 바닥에 그 이 대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형태의 그 합각선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 제가 요 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선은 그 이 신라와 발해 건축의 동질성을 다룬 그때 당시까지는 70년대니까 그 이후에 많은 발굴 결과가 있으니까 그런 북한에서 이 주장한 그리고 연구한 성과를 정리를 하고 이런 연구 성과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완을 하거나 제안을 하기 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그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 저도 이제 발해 건축 관련해서 그 이 좀 연구를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진정한 발해 건축의 정체성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후 시기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동일 시기에 대한 비교, 주변 지역과 발해 그런 것들을 좀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제안한 그런 공유 코드로 오늘 볼모과 합각선을 제안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가는 게 발해 건축의 정체성을 설정하는 일이고 아까 뭐 그 이 개회식 때 그 국회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이 한국 발해 역사를 한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이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오늘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목과 합각선을 공통요소로 신라와 발해 건축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착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번 발표해 주실 경영리 연변대학교 교수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뭐, 정영진께서는 워낙 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발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지린대 고고학과에서 수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연변대학 박물관이라든가 연변대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논문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그 발해, 특히 우리가 그 자료 접하기 힘들 때 그 관련된 자료를 한국학계에 많이 소개해 주셨고, 또 활발한 강연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국내 발해 자료를 많이 소개해 주신 연구자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북한 쪽에서 발굴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시면서 그러한 자료들도 동부열사대와 함께 현재 국내에 활발하게 자료를 또 제공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우리 저 고려 발해 연구하는 젊은 연구진으로서는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태현과 마찬가지로 혹시 이렇게 자리에 오신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인 교수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고쳤어요. 근데 지난 8월에 고려발해 연구소에 정인입니다. 예.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들어가기는 이제 사실은 이 발해 강력과 어경이라는 것을 이전에 사피찬 요리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뭐 원래 좀 고고학 위주로 하면서 문헌 쪽으로 노예 아이하다가 그런 제의를 받아가지고 핍박에 의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문장을 쓰는 가운데서 제가 북한에서 얘기한 부의설에 참 부정을 하면서도 또 거기를 너무 뭐 아무 볼도 없는 주장이다 하기도 그 지역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에서 관련된 고분이 하도 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뭐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북에 대한 이제 발해인도 조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힌트를 받아가지고 조금 얻은 생각을
이번 해가 또 동행 영문부 뭐 그걸 두려라 하니까 또 저도 여기에 맞춰서 좀 뭐 얘기해보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이제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우리가 지난해 저 을왕리에 진출해가지고 을왕리에서 이제 산성 6개 조사를 하고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완전히 산성을 하나 갖다가 조그만 산성이도 하고 둘레기 하나 오래끼는 이걸 발굴했고, 또 사원이 짤다 하나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증거가 조금 있었는데, 우리 이병현 선생님께서는 고행 조금 해달라고 하니까 저 생각에는 이건 하라는 사실이니까 제가 그다 한 뭐 대충 경기도 해서 둘둘 모시고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뭐 조금 시간을 내면서 이제 지난해 우리 저 어랑에 가서 했던 일들을 이제 약간 소개해드리고, 또 금년에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저 금년에는 이제 김책에 있는 이제 성상리 동흥시 사계돌, 뭐 저기 저 백화무덤 발견된 바대 금성리 고궁, 뭐 이쪽으로 지금 금년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저 이런 것들 갖다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다시마시피 이제 뭐 동영 영업부가 어디냐 하는 것은 대략 이 무기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 무기록이 동경 영원부를 이제 지정하는 데는 뭐 누구나 다 인용하는 거고, 다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거 인용하면서도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었죠. 예. 그간 이제 동경 영원부에 대한 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뭐 상경은 이제 뭐 냉안에는 상경성이고, 북대 뭐 서고성이고, 이제 동훈출 관련성이고, 임강이고, 정해토성이고, 이 동영 영웅은 지금 관련성이다. 이거는 뭐 거의 내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뭐 근간이 아니겠죠. 이제 90년대에 들어가지고 북한의 이제 최태웅 씨가 청진 무고리서를 이제 제기하면서 당국도 선생님이 또 두 분 갖다가 딱 받쳐주니까 이것이 지금 북한 학계의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더 이제 아래 오균 가운데서 남경남해군 북한강에 있는 거는 이제 누나 다 인정을 하는데, 이제 동료영원부가 이제 군충이냐 아니면 영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여기 하게 됐습니다. 태평 선생님이 제기한 거는 네 가지 이제 그 근거가 있었는데, 네 가지 근거 가운데서 뭐 이 기록에 따르면 적성이다. 근데 관련성은 흑성인데 우리는 근데 뭐 주의 신의에 갖다 맞추는데 주의 신이 무거의 석성은 일천이 안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석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장을 했고, 동료 용원부는 이제 동남에 바다가 있다 해서 일본도 다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은 바다에 바다에 내렸다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역과 역 사이에 뭐 이런 걸 했고, 뭐 저기 저 푸스타만이 이제 여기는 겨울철에 흐르기 때문에 못 떠나서 뭐 얼어서 못 떠난다 이런 네 가지 설을 하면서 이제 이런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글에서는 조목조목 이분의 그걸 따져서 이제 비교를 뭔가 검토를 해봐가지고 이분이 제기한 네 가지 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제일 궁금한 게 그때는 제가 참 고민에 빠진 게 관련성 근처에는 좀 뭐 그럴 다할 고분이 없어요. 그 근처에 뭐 여기 밀강도 뭐 있는데 다 소변 빈민의 이제 고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근데 무거리는 그때 소개도 그렇고 이번에 카바도 그렇고 무덤이 한 2천 기 정도가 이제 여러 군데 쌓여 있고 무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참 이 무덤 한 가지만 보면은 북의 주장도 너무 황당한 주장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딱 가서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입지도 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여기가 여기 네모랗게 나타난 게 되게 관련성이고 볼판이, 그 다음에 여기가 구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지 조금만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대군부가 10년간 이제 왕실 갖다 그게 갖다 없는 그런 다리가 아닙니다. 너무 두껍고 그래가지고 입지도 못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고문이 이렇게 집중돼 있겠느냐. 그래서 뭐 여기 어쨌든 우리가 뭐 식사하면서 조금 논의를 했지만은 토착실 혹은 이 지방실들도 여기에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고문을 쓸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이 성의 규모로 보게 되면 뭐 이거 팔려들은 누구나 다 달아옮기고 그 다음에 이게 안에 끼고 이게 국어석성입니다. 국어석성은 반월형으로 돼가지고 왜 이렇게 반월형으로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반월형으로 된 건 이쪽에 산이 맥혔습니다. 산이 이렇게 높은 산이 여기에 있다라니까 이 성이 꼬꼬락에 펼 수가 없어가지고 산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돌로 된 여기서 벽이 제일 잘 달리는 것이고 둘레길은 천 일에 한 30m 정도가 그래도 노릇되고 그래서 예, 성하고 성을 비길 때는 아 이건 도저히 아니구나. 아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연대대학 방문했을 때 제가 이분들 또 모시고 이제 훈수로 갔습니다. 훈수로 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또 8년성에 갔으니까 또 당연히 또 8년성 얘기를 했죠. 에, 8년성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동경용 물어보는데 아직 국에서 뭐 공화국에서 그분들 앞에서 공화국에 해서 하니까 예, 공화국에서 온 공화국에서 입장은 구걸이라고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들 와보건데 예, 구걸이가 합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훈춘 발연승이 합당할 것 같아요 하니까 거기 이제 그 단원으로 오신 김성철이라고 그러는 분이 아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도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우리도 어제는 구걸이로 주장 안 하고, 8년성으로 주장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꿨냐, 그러니까. 아유, 저 근간에 완전히 어제는 구걸이서를 8년성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선도서가 보고 40년을 그래. 아, 입장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동경 용어는 뭐, 딴 생각을 제기한 게 공화국인데, 그분들이 몇 번 이제 구걸도 가봤고 몇 번 또 동경도 와봤고 해가지고 구성을 했으니까 어서는 이 토론을 거의 어서는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고 뭐 여기서 나온 저기 기화들은 이제 이 8년성 꺼고 이거는 아까 다 했지만 상영하겠습니다. 구걸이에서는 지표고사가 나고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여기에서 이제 기화초가 나왔다 무슨 것도 나왔다 하는 그 부계분들이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제 자료는 없고 근데 거기에 무덤에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발굴하는 가운데서 무덤에서는 이 토기들이 굉장하게 이제 많이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보고서에 다 이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이렇게 보아드리고 뭐 저기서 그걸 저기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8년성하고 이제 그 부근의 유적을 봤을 때 유적은 8년성 부근에 각가지 유적들이 이제 더 고루고루 더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거리 부근에도 이제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류로 볼 때는 아마 저기 8년성보다는 조금 더 미흡한 그 점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게, 아까 어제든가 어떤 분이 수도 10년간이니까 너무 짧아가지고 왕실에 묻어나니까 못 묻을 수도 있다. 그것도 뭐 한 게 설은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8년성이 이제 뭐 아까 우리 저기 일본에서 오신 분은 폐기됐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약간 다른 생각을 토론을 듣겠습니다만은 8년성이 선도한 다음에 폐기가 됐다 보기 힘들어요. 계속 안에 있는 데까지 그걸 쓴으로써고 예, 그건 이제 토론에서 그러나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8년성에서 지금 더 해야 될 일은 진짜 8년성 부근에 고궁이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못했는지 이게 수습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모든 30~40년 동안 이제 발전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유독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도 유독 왜 고분 발전이 안 되는지 정말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발견 못했는지 앞으로 공도에 대해서 힘써 봅시다. 예. 아, 그리고 저기 저희 8년생에 대한 이 생각은 그래서 이렇고 이제 아래는 이제 주제인 이제 그 네 개, 예,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저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동령경 용원부에는 이제 네 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부하고 영주는 뭐 학교에서 다 그걸 인정하는 게고 그러니까 여기는 쟁론이 없습니다. 뭐 경주는 어떻게 있습니다. 영주는 클라스킨 어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런데 목주하고 하주에 대해서는 근간에 아주 여러 가지 소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이견을 여기다가 적었는데, 이근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주는 훈천에 살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주는 도원동, 뭐, 남산산, 살기 성하고 도원동, 남산산이 뭐, 근간에 훈천을 가고, 악주를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까운 곳이다. 동해주도. 그리고 이게 부산성, 구다산성입니다. 아무리 그저 보건 데는, 행정, 구에 해당되는 행정 이런 시설을 산성에 갖다 둘 이유는 없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살기성을 많이 가보셨지만은, 살기성에는 둘레길을 굉장히 크다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 면적을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비상시에 무슨 방문해서 들어가서 있기에는 적합하지만 벤시에 거기 뭐 어느 한 개 두 개 갖다 세워서 사람이 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학권 선생님이 걔네는 무슨 목주는 저기 이제 북한의 한경남도 경원일 때서 찾아야 된다. 하주는 영주에서 뭐 이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제시를 못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따져 보니까 다 군충 뭐 동북 요강에 가까운 데 갔다. 이렇게 저기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지 않고 손준희 선생님의 이제 생각도 뭐 목주는 이제 개산툰 선구산성으로 했고 하주는 훈춘의 성장입니다 산성. 근데 선장님도 산성이 여기 이것도 산성이 맞냐 안 맞냐도 쟁론이 있고 산성이 맞다 해도 굉장히 이 산행세가 험악하고 여기 주로 쓰기에는 파산성이 같다. 그리고 전두산성은 그때 행정지역으로 봐서 중경 행정부의 관할범이지 절대 동경부의 관할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갔다가 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했던 2002년도에 글을 쓸 때는 저도 여러분들이 이 부에 대해서 소개만 했지 저의 생각은 하나도 제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고고학의 조사와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해결될 문제일 것 같다 하고 그저 딱 숙제만 남겼는데 이제 이 근간에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연속 뭐 이제 한 10년간 이제 금년까지가 80년입니다만 이제 다니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딱 하니까 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감이 들어오는 게 아 그러면 온트레구성을 우리가 경주로 본다고, 이제, 또, 크라스키로를 영주로 본다면, 그럼, 순서대로, 목주, 하주는, 우거리가 하고, 성산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 생각은, 발해가 동령경 용원부를 세우는 목적이, 주된 목적은, 동해안에 대한 관리가 유지다. 그래서, 동해안에 딱 가까운 바다하고 면한 곳에는 그리 넓은 벌이 없으니까 바다하고 조금 떨어진 순춘에다가 이제 경문 있고 둠은 딱 바다에 면접한 네 곳에다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 곳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가 지금 저기 저 온투협구성이고 여기가 저기 저 거라스키로성이고 여기가 지금 저기 저 구골이고 여기가 지금 저기 저 김책입니다. 거리상으로 봐도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책에 조금 지나면은 마철령, 굉장히 저기 험한 마철령이 있는데 이 마철령을 넘어가면은
지금도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옥저 때부터 이 마천령은 북옥저와 동옥저를 가르는 경계선이었고, 발해 때는 이제 이제 동경 용문부하고 남경 남해부 가는 경계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저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나와야 돼. 공부이다. 그래서 요걸 딱 보면은 여기 저 요 거리 상에도 이제 거의 뭐 합당한 위치예요. 이렇게 배치했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에 이거를 빼놓는다면은 이 우리가 목표하고 하도를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비정할 만한 그렇게 발해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또 감히 이렇게 대담하게 이런 저 가설을 한번 내봤는데, 저기, 저도 생각에 미흡한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들이 이제 비평을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에 여기에 저기 딱 요 어랑이 있습니다. 요 어랑이 있는데, 요 어랑군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원래 그분들하고 이제 저기, 예약을 할 때는 이제 산성조사하고, 이제 거분 좀 발표하고 그랬다가 이제 식지 내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분들이 파괴가 너무 심하고 온전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러면 우리가 부거리에서도 무덤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대령 궁심에서도 69개인가 몇 개 팠고 하니까 거분에 대한 발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했다. 그렇으니까 어제는 그럼 이번에는 무덤도 파괴돼서 별로 발굴할 게 없다니까 그런 걸 방향 바꿔가지고 산성 발굴을 하자. 그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남등산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 아차산 여기 저기도 고구리 때를 하면서 5억 정도 됩니다. 둘레지기가 올해 한 80m 되는데 뭐 저기도 왜 남등산이냐. 이 딱 시루를 갖다 엎어놓으시기라 해가지고 남등산이라고 그러는데 남등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여기는 북등산이 있고 근데 이 산성이 남등산 꼭대기에 이제 카파로 올라가서 그 대지구에 아주 평평한 곳에 이렇게 둘레길을 여러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발견된 거는 이제 백령토로 인정되는 깃자리 앞으로 보면 6칸이고 이제 뒤쪽으로 보면 2칸이 되는 이런 저 백령터로 볼 수 있는 이제 건축지를 하나 발굴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건축지 옆에서는 이제 봉수대. 봉수대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있는 걸 발굴했는데, 보니까 봉수대는 이제 저 뭐 돌을 쌓아서 이제 구불을 지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저기 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수대 옆에서는 또 그 뭐 펜시에 불을 지피는 그 병사들이 뭐 휴식하든 뭐 아니면 뭐 도구랑 집어넣든 뭐 그런 근데 건축 자리가 또 앞에 있었고 원래는 저기 저 기회가 되면은 이제 도면 같은 거 이제 도면 좋겠는데 이번에 저도 나올 때 그분들한테서 뭐 건방 이제 재료를 접수하다 나니까 그 기특 한번 뭐 지적을 이제 그 정리를 못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방리산성 굉장히 둘레길이가 3.4km 되는. 그러니까 이걸 고승으로 봐야 되겠니? 아니면은 산성으로 봐야 되겠니? 지금 결국은 쟁론을 하다가 이제 산성으로 보는 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 옆에 이제 그 저기 다이어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 북쪽 올라왔는데 한 20m 정도 되는 이런 절벽도 없고 안전한 평지에다가 이제 고승을 쌓았는데 역시 포축입니다. 반축을 해서 쌓았는데 이 보니까 뭐 굉장히 큰 저기 저 성이고 그래서 뭐 저기 저 백량성하고 우리 백량성 한국 분들은 거의 다 뭐 저기 저 백산성 빈상성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도 이 지방리 산성 볼 때 백산성이라는 이름 달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기 제가 중국에 있는 저 유선 선생님하고 이제 또 중국에서는 펜산성이라는 개념을 쓰느냐 하니까 그 선생님은 펜산성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힘들다. 중국말에 어법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펜산성이라는 중국 학자들은 거의 안 쓰고 있다.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토론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어랑촌에서 이제 여기 어랑하고 여기 저기 저 맹성 어랑군 맹천군 있는 사이에
여기에다 옆으로는 이제 어랑철이 없고 여기에는 이제 맹관층이 딱 그러는 삼각지에 여기 저기 조그마한 산성이 있고 강근이 하나 있고 여기 강근이 세 개가 딱 간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남산들, 하나는 수남산들, 하나는 당승대산들 세 개가 가드러워 놓여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이 두 강을 공제하는 이제 산성이면서도 여기를 통해서 이 주요한 이게 저 함경 남도로 길주를 지나서 이제 김책을 지나서 마천령 넘어서 함경 남도 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요 딱 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면서도 또 제 또 뭐 대담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목주하고 하주 사이 경계가 여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경천에서 여기 내려와서 맹천군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샤타얀 점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칠보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칠보산을 이제 저 아주 그 험악한 자연지시를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방로시설을 해가지고 여기 목주하고 하주를 나누는 이런 그런 지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발표에 또 이제 우리가 지난해 한 사람 한 대 합쳐서 두서 없이 이제 또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뭐 발표에 이어서 또 북한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그 관련된 자료 관련해서 발표가 계획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아래 성벽 축조 방식에 대해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정석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정석규 선생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또 그 연해주일대에서 발해 유적들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뭐 고분뿐만 아니라 재단하고 함께 플라스키노 성터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전통문화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신진 연구자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우리 고구려발의 학회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30분 정도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발해 성벽 축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요 특히 발해 성벽 축조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 또 저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발해의 성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요나라라든지 금나라 때 축조한 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해성으로 잘못 좀 인식이 돼가지고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짜 발해 때 쌓은 성벽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오동성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발해 구국에 있는 성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성벽 밑에서 금대 주거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성벽은 전혀 발해하고는 관계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특히 이 오뚜라노의 펭귄성에 대해서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좀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잘못 그 들어가가지고 계속 국내에서 이거 발해성이 맞다라고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인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필히 좀 지적을 해야겠다. 이건 성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토라노의 평지성 제가 이제 물음표를 달았는데 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7년도에 이 성이라고 주장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내용에 보면 성의 평면도도 없고 성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성벽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전혀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성벽이라고 제시하는 사진이 요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어로는 발해시대의 성돌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보면은 오토란의 팽기성 내 추정 발해시대 성돌이라고 해놓고, 러시아어로 보면은 아스타트키 까메누고 발해가죠. 석축 성벽의 잔재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혀 성 규모도 안 나와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이라고 이걸 갖다가 보고를 했을까?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러시아 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거기는 팽기성 없다.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게 학계에서 계속 성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립문화재무소에서 이게 성이 맞다라고 주장하시면은, 다시 가가지고 성의 평면도라든지 뭔가 좀 구체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해의 그 성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발해대에 축조되었거나 혹은 그 정축한 성벽이 있는 그 성중에서 성벽 단면 조상의 내용이 보고된 유적은 제가 파악했을 때 상징성을 포함해가지고 16개수가 됩니다. 지금 저 지도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답사를 통해가지고 뭐 대성자 고성, 하령 고성, 요런 데서는 이제 성벽 단면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보면은 요 그라스노의 오즈르성, 지기토프카성 요 부분은 이제 러시아 학계에서 발해의 영역이 맞다, 뭐 아니다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일부 학자들은 발해가 맞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디아코바 선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여기 성 중에 보면은 스몰로의 성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뭐 거의 그 오히려 그 발해성 이런 마리아노프까지 훨씬 남쪽에 있죠.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샤보코노프, 옛날에 이제 아버지 샤보코노프 말고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있어 아들 샤보코노프라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스몰로의 문화라고 하는 고강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발해와는 전혀 구분되는 뭐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다 발해 영역에 포함된 발해가 그 말갈 지역들을 다 복속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우린 자료를 염두에 둔다면은 여기는 뭐 다 발해 영역이 맞다고 생각되고 또 발해 성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스몰노의 이제 문화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들 샤보코노프 선생님께서 이제 스몰 문화, 스몰노의 문화의 대표적으로 제시한 그 성이죠. 발해와 이웃한, 뭐 전혀 발해와는 별개의 문화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발해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또 편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게 발해 멸망 이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는데, 최근에는 발해 존속 시기로 이렇게 재편면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자료에 보면 8에서 11세기 이렇게, 물론 뭐 11세기면 약간 이제 발해 멸망 이후인데, 그리고 보면은 이 성에서 이 발해의 아주 특징적인 구들도 두 개가 이렇게 조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사진상이 아마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탄알문이 이렇게 심은된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이 문화의 특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또 그 발해의 그 고르바타카상,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었죠. 그라스티노성에서도 이런 토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발해의 유적.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몰로의 문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발해의, 지방의 한 어떤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유적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상경성 성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성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아까 이제 그 김태수 선생님께서 이 북벽의 그 성벽 단면 한 곳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보고서에 보고된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외성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거의 뭐 훼손된 부분이 조사가 돼가지고 성벽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성의 남벽, 그러니까 이 궁성이죠. 이 남벽 한 곳이 이제 확실하게 성벽 단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그 발표 논문에 제가 썼는데, 지금 이제 이 도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먼저 기초 홈을 팠습니다. 기초 홈을 파고
그리고 기초홈 이쪽으로는 이제 그 자갈하고 이 흙하고 이렇게 또 신기하게 보면은 그 보고서에 여섯 겹 이렇게 그 쌓았다고 6단 안쪽에 강도를 6단 쌓고 그 사이에 황토로 쌓았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기초홈 밑에 전체로 한 게 아니고 한쪽은 또 이제 흙만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돌을 다시 한 겹을 기초로 깔고 그 외에 이제 그쪽 보고서에 의하면은 요 기초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여튼 그 기초가 되게 한 겹 깔고 그 위로 이제 석축 성벽을 먼저 이제 이쪽 북쪽이 되겠죠. 이쪽을 쌓고 다시 이제 이쪽을 쌓고 그리고 이제 요 3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요 성벽을 보호하는 기초 그 보강 도로 이제 쌓은 걸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 부분은 이제 무너져 내린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성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여기를 이제 뭐 해자 이렇게 한자로 보면 이제 호승하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해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배수로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굉장히 얼마 안 됩니다. 요건 이제 그 발굴 보고서에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때 비가 와가지고 아마 물이 차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석축이 있고 요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보강 토죠. 이제 그 성벽을 보강하는 요 밑에 이제 그 밑에 그 자갈이 깔린 그거고 이거 이제 면석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서고성 이제 아까 많이 나왔죠. 발해 중격 생독부 유력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성벽의 그 단면 조사는 외성 남벽하고 내성 동벽에 대해서 각각 실시가 됐습니다. 외성 남벽은 이제 남문지의 동쪽이 조사됐는데 바로 이제 남문지 동쪽 부분은 아마 요 토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소위 피트 4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 거기서 약간 동쪽 확착 지점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조금 더 이제 당겨가지고 요 밑에 이제 기초 홈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도면을 보면은 홈 전체를 파지는 않고 아마 기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측면만 조사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바닥까지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또 그 강 자갈하고 흙을 갖다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쭉 쌓아가지고 기초를 이제 다지고 그 위에 이제 그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직으로 이쪽 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제 판축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아마 요거는 이제 수축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 크게 해놨는데 요거는 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진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 도면 사진 부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요 부분은 나중에 메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파기 전에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판축 다짐으로 제가 이제 책에서 이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약간 그, 이렇게 좀 짙은 색깔, 그리고 약간 이제 황갈색, 이걸 갖다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쌓았는데, 완전히 번갈아간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발의 거하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대하고 금대하고 차이가, 일단 이 하나의 그 토층, 이 격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요건 계속해서 이어진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토층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어떤 토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두께까지 번갈아서 계속 쌓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토층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렇게 얇아집니다. 이게 한쪽으로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요대 금대의 그 완전한 그 판축 토성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고성 그 내성 동벽, 동벽 그 가운데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 홈을 파고 여기 이제 강도라고 예, 다림청 이렇게 여섯 번 교대해가지고 쌓아 올리고 그 위로 이제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이쪽은 아마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년생은 오늘 그 주요 그 주제로 다뤄진 유적이죠. 지금 이제 외성의 남벽 부분하고 이게 제가 잠깐 좀 내성도 한번 테스트 이때 요거 이제 도면 보이는 건 이제 외성의 남벽입니다. 역시 이제 기초 홈을 팠고 지금 여기 도면은 안 보이지만은 여기는 내성벽이 아마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흙을 가지고 다재가리를 쭉 올리고 그 위로 이제 기초 부분을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 위로 이제 승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게 내성 남벽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시 그 기초물 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면에는 안 보이지만은 기초물 바닥에는 이제 강도를 한 개 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면상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요 다시 올렸는데, 요 이제 중심, 이제 중국 쪽 이제 발굴 보고서에서는 성격 보지는 이제 중단해가지고 이제 요 부분 구분하고 있고, 남단, 남쪽 부분, 북단, 북쪽 부분, 정북, 위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요쪽 부분은 뒤에 이제 수축이라든지 혹은 뭐 정축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요 기초 홈이 지금 보면 이 토층에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축이나 정축이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쪽은 이제 붕괴터라고 했지만은 기초 홈까지 이게 내려가는 거 봐가지고는 일정 부분은 측면에 보호벽으로 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에 제시한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스노성. 지금 이제 그 그라스노성은 성벽이, 러시아 측은 여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서벽의 그 북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아까 이제 고지마 선생님께서 그 성벽 그 사진을 보여주셨죠. 그거는 이제, 요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그 조사가 이제 성벽 그 전례조사는 요 이제 치가 있는 부분이 조사가 됐죠. 그래서 성벽의 이제 단면을 확인된 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이쪽은 일본 쪽 그 자료가 조금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주로 이제 러시아 쪽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러시아 학계에서는 이 성벽이 보면은 두 번에 걸쳐 이렇게 한 번 정축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요게 이제 성 안쪽입니다. 성 안쪽에 석축이 하나 있고 면석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성 바깥쪽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 담장 형태를 쌓고 그 안에를 갖다가 이제 흙 다짐을 해가지고 성벽을 완성시킨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성벽의 안쪽이 될 거고, 근데 마침 이제 발굴사한 부분에 요 배수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이게 이제 배수로고, 요거는 이제 성 바깥쪽이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성 바깥쪽으로 하는 해자라고 이제 해석한 유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 안쪽에 보면은 성 문화청이 한 재작년에 우리 김홍생하고 같이 발굴해서 한 2.3m 정도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성벽을 갖다가 위로 정축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러시아 쪽은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고주만 선생님께서 원래의 문화층이 낮았다면은 이 성벽은 나중에 쌓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서쪽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쪽 수축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기단 성례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깥쪽.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수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 부분은 배수 그 이제 정축을 하면서 이 성 내의 그 지면이 상황이 높아지니까 다시 이제 배수로를 내면서 이쪽 부분 성벽 허물을 가지고 다시 수축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쪽 요 배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이 보면은 석재, 뭐 돌쌓기 방법 이렇게 차이가 난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안상희 선생님께서 이제 또 이 윗부분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이 성벽을 축조한 집단이 아마 좀 달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룹들이 다르게 했을 거다. 이렇게 러시아 쪽은 해석을 했죠. 이거는 이제 외측, 서쪽, 외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넬료코브 1산성은 지금 이제 성벽은, 이거는 이제 원경입니다. 저쪽으로 이제 그, 라즈돌라이가 지나가고 있죠. 요 성벽에 이제 요 문지가 이쪽에 있는데, 요 문지의 서쪽 부분, 여기하고 문지의 바로 옆에 동쪽 부분, 두 개소가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성벽 조사는 지금 우리 고주만 선생님이 와주셨는데, 요 지난번에 이제 그 타무라 선생이라든지 이런 일본 학교들과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요 승백 탐면대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요 바깥쪽은 석축이고 요 밑에는 이제 기단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토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둥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m 트렌치를 넣었는데 그 1m 요쪽 편에도 기둥병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반대쪽 맞은편 트렌치 이쪽 벽이죠. 여기도 이제 기둥 구멍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딘 선생 러시아 이제 쪽에서는 요 위쪽으로 성벽 아마 이제 그 목책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쪽은 이제 이런 게 기둥 구멍이 나왔지만 또 다른 쪽 그 단면에서는 그 성벽 그 조사한 데서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 성벽 이쪽에.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니면 이쪽 그 문지의 동쪽에만 뭐 목책이 있었는지 그건 조금 이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그쪽에서 주목한 게 요 밑에 이제 그 토루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8번이나 9번 이런 데서는 이제 요 위쪽에는 이제 그 윤제토기 같은 거 아래쪽에는 이제 수제토기 이런 게 나왔지만은 요까지는 같이 한꺼번에 이제 축적을 한 걸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쪽 그 표현에 따르면은 생토 티적청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러 러시아를 남겨놨는데 여기 보면은 모에 아스타티게 모헤스코가 말갈 토루의 단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갈 때 쌓은 성벽으로 이제 러시아 쪽에 판단을 했죠. 이쪽 단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말갈 토루라고 본 여기에도 기둥 구멍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에도 이제 목책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목책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또 그래서 이제 이쪽은 석축, 이쪽은 또 아니면 이제 목책 그 나무 벽 구조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나무 벽하고 석축 그 사이에 이제 흙을 넣은 이런 구조의 성벽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목책이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지 동쪽 성벽이죠. 요 도면은 이제 그 볼딘 박사님 그 이제 보고서에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아마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기초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미리 이제 그 정지를 하고 쌓았는데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제일 밑에 있는 요런 것들은 이제 건드리지 않은 말갈층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원래 말갈 때 쌓은 뭐 토축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발해 때 정축이라고 해야겠죠. 위쪽으로 쌓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을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참고로 이제 면석은 요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은 이제 돌이고 이제 안쪽은 흙이. 근데 요 윗부분에도 약간 이제 그 돌을 좀 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5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여기 이제 시멜구빌 산책을 발굴하면서 이 성벽 단면들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콜로베크 1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서벽의 이제 지금 이제 문지 쪽에 그 조사를 했죠. 근데 참고로 이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성벽이 낮아졌다고 해야 됩니까? 요런 그 북이라든지 동쪽의 그 성벽에 대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부가 많이 좀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성벽 단면대를 보면 뭐 토층이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어디가 성인지 성벽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침 여기는 그 지금 여기 저 우리 그 졸업생 두 명이 저 와 있는데 여기 저 정윤희 양하고 박규진 군 같이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요 같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발굴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그 성벽 바깥쪽으로는 뭐 약간 그 접석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윗부분도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데 성벽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접수한 게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쪽에 약간 토층이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은 요 아래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토층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토 다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성토했는 이런 뭐 그 모르겠지만 일단 단단하니까 그래도 다짐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제가 성토 다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콜로베크 2세는 이제 이건 이제 볼딘 선생이 발굴하셨는데 지금 성벽 가운데 쭉 따라가지고 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 수로의 남쪽 부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했죠. 그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발굴, 이 성벽 단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평지승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약간 좀 조정을 했고,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그쪽에서는 해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해자면은 이게 승백이 너무 좀 흐물리기 쉽겠다. 그래서 좀 다른 가능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에는 이게 승백 안쪽입니다. 이게 바깥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석축을 하고 이쪽이 석축이 되어 있는데, 안쪽 이쪽에는 또 이제 기둥 부분이 나 있죠. 여기 지금 기둥이 있고 여기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걸 받쳤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구조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안쪽은 이미 이제 성 내의 생활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제가 이제 그 토심 석축이라고 했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뭐 국내에서는 또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는 흙이고 가에는 돌이 뭐 그런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칭했어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약간 좀 수축의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로레첸스코에서는 이제 보면 이쪽 성벽이 이제 이 동쪽은 라지돌라이 강에서 다 이미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지금 좀 표시가 안 되고, 남벽은 이제 잘 남아있죠. 한 길이가 150m 된다, 이렇게 높이가 2m 되는데, 이 남벽에 보면은 이쪽이 끝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요쪽,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고 있죠. 여기에 성벽이 남아있습니다. 이 길이가 한 42m 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높이도 제가 여기, 텍스트에만 쓴 것 같은데, 한 3m, 요거보다도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성벽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요 단면 부분이 이제 그 조사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이, 종단면이 이제 조사가 된 거죠. 종단면이 아니고. 이쪽은 이제 거의 뭐 토축망으로 쌓은 거고, 여기는 토축하고 그 강 자갈을 갖다가 층을 번갈아가지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성 내에서 구간에 따라가지고 좀 축조의 그 뭐랄까, 방법이 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오크라인카 성이죠. 지금 이제 그 성벽 단면 조사는 지금 이제 그 서문 있죠. 약간 뭐 어거문이 요 부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정확한 위치가 생각이 안, 판단이 안 되는데, 서벽의 어딘가에 또 그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기초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으로 석축을 하고, 이 부분이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보강을 했고, 이쪽은 여기 또 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정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위치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서벽의 어떤 다른 부분을 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샤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벽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요거는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청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성벽을 성벽 이전 문화청, 1단계 성벽, 2단계 성벽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면상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성벽 이전 문화청,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볼 그 무슨 구들 같은 게 나왔는데 아마 바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1단계, 요게 이제 2단계다 이렇게 봤는데, 또 러시아 쪽에서는 또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여기를 보는 게 맞겠네요. 요게 이제 요까지를 2단계로 봤죠. 그래서 약간 좀 해석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흙을 이제 성토 다짐을 하고 접석을 한,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다시 이제 아마 이건 정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윗부분만 이렇게 했죠. 예. 요게 이제 이전 문화청, 여기 보면 이제 구들 같은 게 있는 것이고, 요걸 보고 말씀드리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목주, 요거까지를 이제 후대로 그 2단계로 본 거고, 러시아 쪽은 목주까지를 목주까지는 1단계다. 이렇게 이제 서로 차이가 났습니다. 예, 요건 넘어가고. 예, 요거는 이제, 근데 그 성벽 위쪽에는 그 신기하게 이제 그 강목 시설이 있는데, 이 강목이 이걸 이제 뭐 위에서 때리 박은 게 아니고 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강목의 위아래가 다 이렇게 팽팽합니다. 뾰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그,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죠. 마리아 노부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지금 옹성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단면도가 성벽이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옹성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밑에 이제 뭐 지면을 고르고 토축을 하고 위에 이제 접석을 하고 뭐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금대에 정축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노부 고르지브가성. 요거는 이제 그 이 북벽하고 요쪽 이제 서벽 쪽이 이제 조사가 됐죠. 북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께서 요걸 이제 초축 승부로 보고 이쪽을 몇 번에 걸쳐서 정축이 되면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기서 얘기하는 소위 이제 그 매장 표토라고 이렇게 러시아 말로 지게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여기 한꺼번에 쌓은 게 아닐까. 이런 것들 일부러 이제 집어넣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책성벽. 지금 이제 그 토축성벽, 그 아래에서 이 서벽 가장자리, 지금 이쪽은 낭떨어집니다. 여기 이제 목줄이 두 줄이 쭉 나왔죠. 그래서 이제 목책성벽의 존재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아마 여기 목판을 내고 안에 이제 토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남성골 산성, 이런 거 예를 들었다 본다면, 역시 이제 목책 성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즈베스코브의 소프카 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금대성입니다. 지금 보이는, 남아있는 성벽은. 근데 이제 성벽 자체는 지금 이제 요 부분,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외성, 내성이 나면 내성의 이쪽, 동쪽. 그리고 내부는 다 훼손이 됐습니다. 현재 채석장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정경이고 내부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만 이제 서쪽 부분은 현재 이제 좀 잔존하고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요 보면 성벽이 약간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레테 8에서 11세기 이 단계 성벽이 아니었을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토축이고 안쪽에 약간 접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금대 때 정축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기도부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꾸날레이카 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 좀 명칭이 다르다 같은 성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남벽의 요 가운데 부분하고 요 서벽 가까이 이렇게 두 군데가 조사가 됐죠. 여기 보면 이제 기초를 갖다 그 뭐 평평하게 그리고 이제 약간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보면은 불을 달고 가지고 좀 단단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또, 하여튼 기초를 굉장히 그, 불을 사용하려 단단하고, 그 위로 이제, 이 토층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제 판축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축 타지 했는데, 이렇게 중심 부분을 쌓고, 측면을 이제, 보강벽을, 측면 보호벽을 쌓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라스니 오젤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슷하죠. 지금 이제 요 부분 이제 기초 부분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중심부를 쌓고, 측면에 이제, 측면 보호벽을 쌓고, 그, 밑부분도 다시 이제 승부사점을 해가지고 성을 마무리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스몰로이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요거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바랄 거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비시를 다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 안에는 이제 토치이고, 좌우에 이제 그, 그래서 이런 게 일종의 뭐 유사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런 부분을 쭉 생략을 하고요. 요건 그림만 좀, 이제 발굴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그 발의 성을 보면, 이게 이제 동령 대성자고 고성입니다. 요 부분에 보면 이제 토축이 노출되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조그만한 그 자갈들도 쌓았고, 요건 이제 화전 소밀성, 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훈출의 영의성에도 보면은 이 토축성벽이 노출되어 있죠. 위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목당 당시 그 용두산 구성이라 보면 이 부분에 이 토축성이 노출되어 있고, 예.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다만 이제 여기 하룬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그 토축, 그 판축 사이사이에 돌을 집어넣은, 뭐, 그래서 일반적인 뭐 좀 토축성은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참고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발에 때 쌓은 성벽이 틀림없다. 뭐 국내에서도 이건
고구려때 초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그 아래 더 밑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요 성벽 자체는 적어도 발해터 쌓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성벽에서 저희들이 답사를 했을 때 요런 발해 특징적인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문이라 부르는데 저는 이거 강택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이런 발해 특징적인 와장 같은 게 그 성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그건 유물은 없죠. 그래서 화룡고성은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성벽은 발해터 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요런 저는 그리고 이제 성벽을 토심 석축 성벽, 뭐 이런, 그 다음에 토심 외척 석축 성벽, 뭐 전체 석축, 그 다음에 목체, 뭐,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저 시간상, 요금대 성벽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발해가하고 좀 비교가 되게 대부분이 전체 석축, 토축 성벽입니다. 석축 성벽은 굉장히 드물고, 대개자 상경사면에 편축이 되어 있고, 발해 토축 접석, 토심 석축, 토석축 성벽, 전체 석축, 목축 석축. 이런 경우는 요금대는 보이지 않는 비특징적인.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금대가 비켰을 때. 그런데 이제 판축 사진 같은 경우는 요금대의 특성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요금대 판축 사진 성벽은 다른, 서로 다른 색깔과 성분. 여기 보면은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지금 요게 이제 그 요 상경 예황국이다. 내목을 8인자리에 있는 건데, 이거 가까이서 본 거죠. 약간 이제 짙은 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정 두께 토층을 그 매번 되풀이해가지고 실뚝 모양으로, 정말 실뚝 모양입니다. 정렬하게 축조했습니다. 이런 건 맹백한 판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금 상경 혈행부, 하얼빈 부근 아성에 있는 거죠. 역시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그 행장목 흔적도 있죠. 완전히 그 발해가하고는 다른 특징을 보게 되죠. 요 상경성, 금 상경성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건 흥룡에서 인구에는 삼도통 고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금대 성들 같은 건 완전히 그 일정한. 그래서 아까 서고성에서 보여준 그거 판촉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이거는 얘네주의 그 유진의 우수리스크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발해 성들의 성벽 축조 방법이 요금대 거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또 이 글에 논의하자면 성벽 구속시에서도 발해하고 이게 요금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 성강경에 요금대 성들이 포함되고 했는데 앞으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오랫동안 네, 발표를 좀 들으셨는데요. 오랜 시간이지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 이 다음은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장례 정리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한 4시 10분 정도에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18분 정도가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사이에 장례 정리해서 종합 토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